근데 인터넷에 지하철에서 걸그룹이 닌텐도 게임하는 사진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출시 어떤 게임을 했길래 그렇게 하다 사진까지. 진짜 잠깐, 근데 너무 착하다. 착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 야, 너무 행복해 사람이. 지금 사진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아, 2년 전에 저희가 데뷔하기 전쯤인가? 데뷔하고, 그쵸? 완전체 데뷔하고 나서 네. 처음으로 첫 휴가를 받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청주로 같이 어허. 멤버랑 같이 내려가는데 찍힌 사진이고요. 맞아요. 귀엽다. 이게 언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도 진짜 반대편에 저희가 타고 있었는데 네, 그걸 정말 몰랐어요. 아, 그 누가 몰래 찍은 거구나.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진짜 너무 잘 찍혔다. 귀엽다. 야,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야, 이렇게 또, 또 이제 목욕담이 네. 사진으로 떠버리네요. 아이고, 네. 어떤 게임 하신 거죠? 아, 그때 저게 이제 네. 하슬 언니가 빌려준 닌텐도였거든요. 네, 이제 네, 추석 네. 잘 보내라, 뭐 설날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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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날 잘 보내라 하면서 게임하면서 잘 보내라 해서 네. 동물 숲을 아~ 네. 정말 재밌는 거 네. 알죠, 하도 알죠. 빠져 있을 때 제가 아하. 포켓몬스터도 잘했었고 그렇죠. 아, 진짜 뭐 저렇게 행복하면은 게임 할 만 나겠네요. 게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행복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자 이제 여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여진 씨 이모님이 대구 큰 시장에서 하시는 옷가게에 자주 갔었어요. 을 여진이 하셨는데 같은 대구 사람으로 너무 반가워요. 옷가게를 네, 옷가게를 하세요. 네. 보셨군요. 아, 이건 제 목격담인지 저희 아, 이모 목격담인지 애매해가지고 여진 씨 이모님 이제 목격담인데. 네. 아,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좋아요. 네. 네. 최리 씨, 최리 씨는 이번에 진짜 목격담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방은진님께서 저번에 편의점에서 우연히 최리를 봤는데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예뻐서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식물 최강. 편의점에서 제일 최애하는 음식이 뭐예요? 와. 아, 근데 실제로 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딱 보면 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최음식. 최음식? 저는 최근에 이제 언니들이 약간 분석해본 결과 저는 네. 롤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맞아요, 많이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조용히 그 롤케이크랑 아시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초콜릿인데. 네. 그래요? 네. 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맛있는 거겠죠. 네. 네. 그거랑 아무튼. 아이스크림 네.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어디로 가야 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편의점을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네. 많이 가는 편인데 아, 그래요? 이분은 네. 운 좋게도 체리 네. 씨를 딱 단독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달의 소녀분들도 다 그 편의점에 애용을 하시는? 네. 네. 야. 회사 근처. 회사 네.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셨네요. 아~ 네. 회사 근처에. 그러네. 그러네요. 거기 사실 거기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한 명씩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저기 체리. 야, 이브 왔다, 이브. 야, 저거. 아니,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좋습니다.